우리 딸내미 건강하는 사람이 거짓말이다. 맞죠? 이슬을 방약서 찍어 주셔야 돼요. 등용문, 중국의 이야기 배운 건데 무엇이 변해서 용변을 던져줄까요? 질문 안 할 거예요. 지금 19분이 이무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손님은 방약 준비. 이무어 잉어, 이무기 아니에요. 그럼 잉어는 어디 있을까요? 걸려버리신 분들 꽤 많으시네. 홍수랑 가는 제가 깊이 설명 안 할게요. 뒤에 탄이 없으면 탄을 만드는 거고요. 앞에 물이 없으면 물을 끓여줘서 이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거죠. 다른 게 좋으시면 이 탄력한 물들이 내려오는 것 다 눈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겨울이라 얼어있는 것 뿐인데 이 앞자락에 비용지의 물은 절반은 생선 물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물고기 많습니다. 믿을 거예요? 생선수에 배웠습니다. 이렇게 밀어드릴까요? 이제 친구들이 할 수 있는데 잘 들으세요. 저는 남다른 거 좋아하는데 우리 친구 미소 좋습니다. 손님 안 좋은 것밖에 좋아요. 손님 손을 보세요. 손, 손. 여기 뭐가 보여요? 상덕과 한 번을 버려봤지 다 기억해 가지는 특별한 조각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위험하니까 그냥 보통 물고기가 아니고 이 동양 문화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이 확률은 기억하지 마세요. 연예인은 뭐 좋아하시면 기억하시고 정조하면 규장각만큼 기억하세요. 규장각. 죄송한데 기억하세요? 이게 원형 그대로 규장각. 근데 이렇게 해서 뭐라고 읽었죠 여러분? 주암문화. 우주가 하나가 되는 곳이라고. 그죠? 우리가 온돌문에 살다 보니까 높은 건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자연의 사랑을 마음 담아서 필요할 때만 높은 건물 짓는 건데 2층 건물 지었습니다. 그러면 2층의 이름과 1층의 이름을 같이 달리 붙입니다. 2층은 무슨 무슨 누구라고 붙입니다. 춘향이 하면 좋습니다. 총 2개세 되고 있는데 경복궁에 정말 어려운 짓기 어려운 멋진 건물 경의 누가 있지 않습니까? 주암 룰은 2층 이름입니다. 1층 이름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쓰이는데 각이라는 한자 제일 많이 쓰이죠. 누가 이름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층이 원형들의 규장각입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공부하는 이야기 그랬습니다. 하나만 더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규모 있는 건물은 영화당이라고 해서 이름표가 중요해서 다음 세트 이동할 때 한번 설명 드릴 거예요. 보충으로. 아무튼 저 건물 영화당은 고사본부 시험감독기관으로 기억해 갔어요. 조선 말기까지 과거라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어려워요. 시간도 많이 걸고 경계 거쳐야 돼요. 통과하면 지도를 들고 계시는 그 친구는 열어보세요. 올해 눈이 많이 와서 추웠다는 말씀 드렸죠. 제 경험인데 굉장히 예쁜 설경 사진 넣어둔 2번 인정적 우리 후보입니다. 최고의 건물 중 하나예요. 멋진 사진 보이십니까? 이 너른 앞마당을 사극에서는 두 글자로 조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조정 들어보셨죠? 여기서 과거 시험의 마지막 단계가 치러지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할까요? 정규시험? 정규시험? 근데 우리 과거에는 특채 같은 개념도 있다는 거예요. 단계 생략 바로 공부로 들어오거라 이런 시험. 그 장소가 어디냐고요? 저 화장실 앞에 호랑이 한 마리 지나가네요. 저 특별히 불러왔는데 마음에 드세요? 거자락이 두구리의 느티나무 고목 보이세요? 김홍도의 귀장각도에 그려져 있어요. 지금 검색이 될 거예요. 현재라고 있으니까. 그 나머지는 현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전에는 송당대나 이런 가지 이 후원의 넓은 광장이었답니다. 그러면서 과거 시험을 시작한 거죠. 이 시험에 누가 참가했겠냐고요? 여러분 찾으러 왔어요. 90분의 한국 분을 아셔야 돼요. 이도령. 고민하지 마세요. 그 이도령이. 한양 가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한양 어디에요? 창덕구 후원 영화당 앞마당이었다고. 항상 팬심에서 둘러보시기 바라십시오. 질문은 편히 하시면 좋은데 제가 볼 수 좀 다시